이야, 오늘은 새로운 굿즈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7주년 기념 포스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길쭉한 포스터 전용 택배 박스에 패킹이 돼서 왔고요. 무게는 상당히 가볍고요. 한번 개봉을 해서 살펴보고 뒤쪽 벽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안에 포스터 만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뽁뽁이도 같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본체 하나 들어있고, 엽서도 하나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포스터를 개봉해 봅시다. 이번 7주년 일러스트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과연 포스터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와우. 일러스트 자체는 이미 많이 보신 그 7주년 일러스트인데,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 직접 보면은, 여기 용과 드래곤 눈썹까지 다볼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벽에 붙여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스터 붙이려고 다이소에서 조각 접착제를 하나 사왔고요. 이거 하나 뜯어가지고 막 문지른 다음에 이러면 끝이에요. 자국도 안 남고 편하게 붙여다 뗄다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와우, 오, 껌 같아. 요거를 조물조물 만져줍니다. 이 정도 말랑말랑해졌으면은 4등분 해가지고 내 귀퉁이에다 붙여주고 포스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퉁이에다가 조각 접착제 붙여주고요. 일단 적당히 붙여봤는데 좋습니다. 이쁘고 멀리서도 잘 보여요. 이제 라이브 할때 뒤에 딱 이쁘게 포스터를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포스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예전에 요 레전더리 틴 케이스 구매하고 요 안에 들은 패브릭 포스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건 더잘 붙는데? 가벼워서 그런지 타마에 착 붙네요. 이뻐. 인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서 장식하기 좋은 쿠오븐 7주년 기념 포스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브레이브 2팩 개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드팩이 잘 깔아지는데? 오, 느낌이 좋아요. 메론빵 맛 쿠키. 아! 구슬 아이스 맛 쿠키. 짠! 천사 맛 쿠키. 되살아나는 고대수. 마지막! 오! 시간지기 역할! 이거 울타리 아니야, 이거? 아니, 시간지기 원트 모임! 또 CG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브레이버스 해야 되나? 한팩더 있죠? 한팩더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롤 케이크 맛 쿠키, 치즈 케이크 맛 쿠키, 자두 맛 쿠키, 스파클링 맛 쿠키, 마지막? 아, 고대수패 행운서. 이거, 언커먼인데, 그냥? 아니, 시간지기 한 번에 나온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자, 요렇게 장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주년 포스터, 레전더리 패브릭 포스터, 퍼스트 브레이브 2팩까지 개봉을 해봤습니다. 역시 쿠키랑 굿즈들은 좋구먼.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